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강의 내용은 10년 뒤 100억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곳을 주목하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강남보다 더 부촌으로 불려졌던 동부이촌동이 새롭게 귀환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부촌의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동부이촌동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용산이라는 탁월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자체가 너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뭐 40년, 5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세 탄력을 조금 덜 받았었는데요. 동부이촌동이 리모델링이라든 재건축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이촌동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파트의 부촌이라고는 명성을 얻은 지역이었었습니다. 특히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 한강맨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동부이촌동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 전통적인 최고의 부촌의 명성을 찾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요. 약 1,400가구 이상이 되는 대단지로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뛰어난 입지와 한강 조망권이 부각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용산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다. 단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뿐만 아니고 리모델링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촌호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 쪽, 위쪽, 북쪽에 있는 단지들은 리모델링 추진한다. 그래서 이촌, 코롱이나 강촌, 건영, 한가람 아파트들도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위쪽으로는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동부이촌동 중에서도 이 한강변 쪽, 한강맨션, 한강 삼익, 왕궁, 반도,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약간 북쪽, 위쪽에 있는 이촌 우성, 한강 대우, 한가람, 강촌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보시는 것처럼 동부이촌동 전체 세대수의 60-70% 이상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민족공원과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국제무단지 개장에 발 맞춰서 동부이촌동이 정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남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부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 잡혀 있고요. 특히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한남뉴타운, 서쪽으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 또 북쪽으로는 서울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정말 용산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10년 뒤에 정말 100억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이곳을 주목하라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10년 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이 굉장히 넓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별 개발의 특징이 있고요. 그런 개발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은 용산에서 바로 어디일지 알아보고 그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10년 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 될 수 있는 지역, 바로 용산이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바로 입지가 될 수 있겠고요. 정말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울의 중심에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용산이 중심축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3대 업무타운의 중심에 있다.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도심권이고요. 원효대교만 넘어가시면 여의도, 또 반포대교만 넘어가시면 바로 강남 역세권입니다. 그만큼 도심, 여의도, 강남이라는 3대 업무축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도심이 개발이 되든 여의도가 개발이 여러 가지 개발 이슈가 나오고요. 또 제2의 그 강남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용산입니다. 두 번째, 교통의 중심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당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GTX A노선, 신안산선, GTX B노선, D노선까지 지금 다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용산은 완벽한 직주근접과 교통의 허브로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한 개의 노선만 개통이 되더라도 지가 상승과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무려 네다섯 개의 전철이 신규로 개통될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 어느 지역이든 지역을 불문하고 지가 상승과 집값 상승은 확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또 부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민족공원, 국제원부단지, 서울 역세권 개발, 또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을 대표하는 주거상업 업무 관광지로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용산을 지역별로 좀 나눠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보고요. 개발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특징과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용산을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 서, 남, 북으로 나눴을 때 정 가운데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편은 한남뉴타운, 한남더힐, 나인원 한남으로 대표되는 최고가 부촌, 뭐 매매가가 30억에서 70~80억, 거의 100억대 가까운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동쪽, 이태원동, 한남동, 후암동 쪽, 보광동 라인은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다. 저층 주거단지로서 최고 부촌의 가치를 갖춰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쪽은 동부이촌동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추진되는 지역. 또 용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 라인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쉽게 얘기해서 주상복합 40층 아파트로 개발되는 지역이고요. 배후 주거단지인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이나 자체 재개발, 역세권 개발이나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단지로서 개발이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북쪽 서울 역세권 쪽으로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GTX A 신안산선, B노선 등이 개통되기 때문에 교통의 허브로서 도심권에 맞춘 그런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서 업무타운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역들은 서계 청파동과 후암동 라인은 주거 중심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서남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용산 역세권은 상업 업무 타운으로 개발이 되고요. 주상복합 개념으로서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민족공원은 다양한 지역들이 접해 있습니다. 후암동,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또 동부이촌동, 한강대로변, 남영역세권, 청파동 라인이 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함에 따라 용산 전체적인 그런 집값 상승과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서울 역세권역은 교통의 허브로서 과거에 그런 상업 업무 또 도심권과의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경부선 지하와 발 맞춰서 앞으로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용산 역세권역은 주상복합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족공원 주변 지역 쪽으로는 고급 주거단지로서의 개념들, 서울 역세권역은 교통과 상업 마이센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현 시점에서 용산에서 투자 가치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상업 업무축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상업 업무타운의 중심축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의 중심, 바로 용산 역세권과 경부선 라인의 남영 역세권, 또 서울 역세권역이 교통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앞에 있는 한강대로변, 또 서부이촌동, 원효로 라인이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역세권역이 개발이 되면 남영 역세권, 캠프킴,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서 서계청파동, 원효로 1가 라인, 또 후암동 라인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거 중심, 내가 아파트를 투자해야겠다,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겠다라고 봤을 때는 최고의 부촌, 아파트 주거 중심이 지역이 어디일까? 바로 이태원동을 중심으로 한 이 한남로 남측편과 한남동 이태원 라인이 앞으로 최고의 부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남산터널을 넘어가시면 바로 도심권이고요. 잠수교나 다리만 넘어가 한남대교만 넘어가시면 바로 강남권입니다. 거기다가 한남더힐, 나인원 한남, 또 유엔사 부지, 수용단 부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한남뉴타운 만 세대가 넘는 신규 부촌이 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남동과 보광동의 한남뉴타운과 주변 지역의 최고 부촌, 또 이태원 역세권역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재개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을 때 주거 중심으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공원을 중심으로 한 남산 조망권과 공원 조망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 또 신분당선이 완공될 수 있는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한 동축편이 현 시점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요. 정말 50억, 100억대의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동측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 투자 포인트를 깔끔하게 딱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쪽 지역 투자할 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 1, 2년 할 거 아니시잖아요.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가치 최고의 지역은 바로 용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고요. 또 많은 교통의 호재, 신분당선, 또 민족공원 개통, 또 유엔사 수용단 부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큰 호재들이 있고요.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한남뉴타운은 재개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속도를 내고 있고, 한남뉴타운 확정된 지역과 제2의 한남뉴타운 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역, 재개발까지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지역이 바로 이태원동과 한남동, 이태원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투자, 많은 분들이 조금 투자하기 좀 늦지 않았나,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담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용산 지역에서도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고요. 정말 최고의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임장활동, 또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촌으로 부촌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부촌, 최고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정말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